삼국지에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진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조의 라이벌이었던 원소라고 하는 장군 밑에서 일하던 신하였는데 글 쓰는 재주가 당대 최고였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원소와 조조가 싸우게 됩니다. 이때 원소의 지시로 진님이 상대를 비난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근데 글이 좀 유치했습니다. 그 조조의 할아버지, 뭐 아버지, 뭐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족들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아주 맹비난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조조가 읽게 됩니다. 그 글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그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까지 비난하는 글을 보면서 기분은 나쁜데 이 글을 보니까 문장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향해 쓴 글이긴 하지만 문장력 하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세월이 지나 나중에 진님이 조조에게 투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잡혀온 진님에게 조조가 취조를 하면서 네 이놈, 내가 예전에 나를 향해서 그렇게 나쁜 글을 썼지 않았느냐, 왜 그랬느냐, 그리고 한참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다가 모두가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 재능을 이제부터 나를 위해 써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바로 직책을 하나 줘요. 이때 깜짝 놀란 신하들이 조조에게 저런 놈을 살려두면 나라의 덕이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조조가 덕이 없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재능이 있다면 그걸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덕에 진림은 살아나게 되고 그때부터 조조에게 충성하면서 자신의 글 쓰는 재능을 조조를 위해서 평생 중요한 문서를 쓰면서 일을 하다가 죽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들 하나님 눈에 다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잘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앞에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기준에 다 만족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누구도 의로울 수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단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장점 그거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약점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형편없는 기본이 안 되는 사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믿음의 첫 번째 아버지로 세우시고 놀라운 축복과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온전함을 보신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시고 그래 이거면 된다, 그래 너다, 그 장점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볼 건데 창세기 15장을 우리는 보통 횃불 언약 이렇게 이 장을 부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포로로 끌려간 롯과 사람들을 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봤죠. 아브라함이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한 게 아니고 급하니까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가 적들이 알아서 스스로
좌충우돌하고 알아서 무너지는 바람에 정말 세상 말로 운 좋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요행이죠, 요행. 자기 힘으로는 아브라함이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대인데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는 바람에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이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영웅이 됩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다 이제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우러러봅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영웅이 되었지만 마음의 불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닌데 갑자기 어떻게 자기들도 우왕좌왕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대패를 했지 이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아브라함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은 도무지 엘람을 상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걸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주변에서 많은 부족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2중 3중으로 얼마든지 적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지만 자기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안하던 어느 날 기도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혹시 정말 한 주간 동안 너무 두렵고 오늘도 염려와 근심 속에 두려운 상황에 둘러싸인 채 이곳에 나와 예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큰 상을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 저한테 큰 복과 상을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내가 이 많은 이 재산과 이 많은 것들 자식이 없어서 겨우 내 종 저 엘리에셀을 양자로 들여서 저 녀석에게 모든 걸 물려줄 판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은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 해도 이 축복을 물려줄 자식 하나 없는데 내가 여기서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런 대답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니까 아,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으로 보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됐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거의 포기할 때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아니다. 반드시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바라는 자손과 하나님이 바라는 자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는 자손은 뭐예요? 나한테 있는 이 염소나 소나 이 재물을 물려줄 상속해 줄 자식을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자손을 주려고 하느냐?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을 상속할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위대한 겁니까? 복을 계속 얻어갈 자손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재산을 물려주고 부모의 기업을 물려줘도 그 자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손이 아니면 그 불행한 거 아닙니까? 돈은 가졌지만 인생이 찌들고 세상 여러분 건물은 가졌지만 그 인생이 피폐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 영혼이 죽는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손, 그 자손이 여러분 가문의 자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네 몸에서 태어날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불러내더니 밤하늘의 별을 보고 이 별을 너 한번 세어봐라.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이 많은 별을 내가 어떻게 다 셉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을 네가 셀 수 없듯이 이렇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따라합시다. 믿으니. 믿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듣다가 말씀 듣다가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 아멘은 그냥 앉아서 듣는 사람에 비하면 아멘 하는 사람은 설교가 10배, 20배로 나에게 의미 있는 설교인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에 아브라함이 아멘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고백을 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우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저분의 아멘은 정말 사모하는 아멘, 진심으로 하는 아멘. 설교를 들으면서 그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아멘 아멘 그렇게 아멘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솔직히 영혼 없는 아멘. 그냥 내가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 눈 마주치면 어? 아멘 뭐 이러고 이제 그 마음에 없는 영혼 없는 아멘을 하는 분도 솔직히 있죠. 이 아브라함이 외친 아멘은 어떤 아멘이었을까요? 영혼이 없는 아멘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 들어있는 아멘이었을까요? 그 답은 그 다음 장면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멘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아멘하니까 또 다른 약속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왜 잘 살고 있는 우르에서 여기까지 끌고 온 줄 아느냐? 이 땅을 다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너를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한 이유는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는 게 내 계획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재산이 많았지만 자기 땅이 없었어요. 원주민들이 땅을 안 파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 뒤로 가면 언제 아브라함이 땅을 원주민에게 사느냐? 겨우 자기 아내 사라의 그 묘지를 할 땅을 겨우 삽니다. 땅을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못 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엄밀히 말하면 재산도 있고 뭐 소나 양 이런 건 많지만 유목민에 불과한 거예요. 내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에서 그렇게 소나 양을 키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뭐 아브라함이 지금 땅 한 평 없는데 뭐 네가 살 요 터를 줄게 이것도 아니고 한 나라를 이룰 만한 민족을 이룰 만한 땅을 너에게 주는 게 내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지금 80이고 자식도 없고 땅 한 평 없는데 하나님은 너무 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무슨 수로 이 넓은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응?
아니 나한테 이 넓은 땅을 언제 주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무슨 증표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요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증표를 달랬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믿음의 특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당연한 권리. 마치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는 뭐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용돈도 달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집에서 내 방을 아무 때나 들어오는 애가 우리 막내딸이에요. 아무 때나 와가지고 아빠 볼에 뽀뽀하는 것도 우리 막내딸이에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앞에 구할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그런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런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증표를 달라고 믿음의 특권으로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직접 계약을 하겠다 그러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 얼른 가서 3살짜리 암소와 3살짜리 암염소, 3살짜리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건 희생제물에 쓰는 제물이거든요. 이걸 준비하거라.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이 직접 와서 내가 계약하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시한 대로 곧바로 동물을 쪼개어서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솔개란 녀석이 위에서 맴맴 돌다가 시체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솔개가 그걸 뜯어 먹으려고 하니까 그 솔개를 자꾸 휘휙 저으며 쫓아내며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뭘 말하는 거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저기 계셔. 계신 건 알아. 그런데 그분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저분이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가 돼 있는, 나와 떨어질 수 없는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여러분 소개하면, 영어 사전에 보면 believe라고 하는 단어와 trus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 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믿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믿다라는 거거든요. believe는 그냥 그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trust는 그 존재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believe, 아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계셔, 이걸 믿는 게 아니라 trust, 나와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그분과 떨어질 수 없는 신뢰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가장 좋은 동물을 준비했고 솔개까지 쫓아내면서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그냥 아 하나님은 계셔,
이게 믿음의 단은 아니에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전도해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계신 건 자기는 믿는데. 그래서 자기가 언젠가 종교를 가지면 자기는 꼭 기독교를 나갈 거고 믿을 거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계신 건 믿는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 모든 우주와 자연과 세상 돌아가는 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신이 존재하는 건데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는 믿는데, 믿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과학으로 풀지 못하는 걸, 또는 세상에 우리의 이성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아, 이건 정말 신이 존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Believe, 존재하는 건 믿겠는데 나한테 그분이 친구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나와 동행하고 내 손을 잡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트러스트로 바뀌어야 된다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그냥 하나님을 계신 분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친구로 신뢰하느냐? 그저 믿지만 말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자. 이걸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고백하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게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 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 우리 가정이 인격적인 만남, 깊어지는 만남, 이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약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계약식이 어떤 거냐면 고대 중동에서는 그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먼저 동물을 양쪽으로 이렇게 쪼갭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약속한 것을 어기면 이 동물들처럼 비참하게 되어도 좋다라는 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계약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암소와 암염소 또 숫양을 둘로 쪼개놓고 펼쳐놓고 솔개가 올 때마다 그걸 쫓아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죠. 온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올까?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오셔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꾸벅꾸벅 졸게 됩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그때 졸다가 결국 아브라함이 잠이 들고 말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꿈속에서 갑자기 지륵 같은 어둠이 아브라함을 덮칩니다. 아브라함이 꿈속에서 너무 놀라, 여기는 어디야? 그리고 놀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가 징벌할지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앞으로 한 600년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쳐 잠이 들었는데 꿈을 통해서 뭘 계시하시느냐? 600년 뒤에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거기서 풀려 나오고 그리고 진정한 이 땅을 내가 약속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미 600년 뒤에까지의 계획을 다 세워놓았으니 네가 때로는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나를 신뢰하라. 너는 당장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미래, 너의 자손들의 미래를 이렇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으니 나를 신뢰하고 인내하며 견뎌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당장 오늘이 숨막히고 내일이 깜깜하고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륵같이 어두움에 휩싸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잠에서 깨어나요.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에요. 분명히 깼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저쪽 화로에서 갑자기 연기가 확 피더니 이글거리는 횃불 하나가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횃불이 다리가 달린 것처럼 지가 쏜살같이 아브라함이 준비해놓은 쪼개놓은 동물들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횃불이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셔서 이 언약의 제물 앞을 약속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앞으로 가질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면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출애굽 사건을 미리 알려줬어요. 600년 뒤의 일을. 그런데 이 창세기는 언제 기록이 되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창세기 15장으로부터 6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 때 가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창세기가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오늘 만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6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전한 이야기를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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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서 모세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 누가 중간에 어떻게 전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아브라함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이거. 만약에 내가 경험한 이 체험을 사람들이, 이거 내가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거야, 이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코웃음 칠 거야, 그래서 나만 알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니까 나만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너무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는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했고 그 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600년을 전해 내려가서 드디어 모세 때 창세기가 기록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진짜로 사랑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걸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내가 누구를 신뢰하면요 그 사람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말을 믿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삶이 힘들고 내 삶에 지륵 같은 어둠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상징적으로 말씀 하나씩을 다 손에 쥐어줬잖아요. 또는 큐티하면서 이렇게 매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파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내 손에 쥐어진 말씀을 절대로 놓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기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 같은 복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 너다. 이게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너다. 역시 너구나. 아무것도 된 건 없는데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렇게 귀하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너, 역시 너다. 그런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단순한 믿음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들은 말씀, 성경을 펴고 큐티했던 말씀,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약속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자리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